여러분들이 충전기를 사실 때 충전기에서 제일 중요한 게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모양이 이쁜 거, 모양이 안 이쁜 거, 또는 디지털 액정이냐 디지털 액정이 아니냐. 제가 여러분께 충전기를 선택하는 가장 올바른 방법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그린이치입니다. 오늘은 충전기의 올바른 선택, 니켈 카드뮴, 니켈 수소, 그 다음에 니켈 카드뮴, 니켈 수소, NIMH 수소 건전지. 이거는 이제 제가 예전에 제일 저렴한 거 사느라고 샀던 거고, 킵하고 후지셀. 이게 NF로 하고 동급인데 그 라인에서 생산되는 걸로다가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가격은 저렴하면서 같은 라인에서 생산된 수소전지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충전지들을 오래 쓰기 위해서는 이 배터리도 좋아야 되지만, 실제로는 이 배터리보다 충전기가 좋아야 이 배터리를 오래 사용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같으면, 이게 현재 이제 1.2V까지 충전이 되는데, 이 깜냥과 이 있는 이 제품의 차이를 간단 명료하게 말씀드리면, 건전지를 충전을 할 때 이 깜냥은 배터리에 전압이 차면 더 이상 충전을 안 시키는 스톱 기능이 있습니다. 근데 이쪽에 있는 이 충전기는 배터리를 꽂아가지고 충전을 시키면 배터리가 완전히 충전이 돼도 충전을 그만해야 되는데, 충전을 그만하는 스탑 기능이 없이 계속 전압을 공급합니다. 즉 다시 말해서 배터리가 과충전을 반복을 합니다. 그런 이유에서 이 배터리를 오랫동안 사용, 충전 방전을 해서 오랫동안 사용을 하시려면, 이게 이제 스펙상으로는 1000시간인데 1000시간 동안 진짜 제 수명대로 사용을 하시려면 요 충전기의 성능이 좋아야 됩니다. 특히 그 중에서도 과충전을 안 시키는 스톱 기능이 있는 충전기를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1000시간 쓸 수 있는 배터리, 좀 약간 허접스러운 충전기를 사셔가지고 뭐 한 20번만 충전해서 쓰고 더 이상 배터리를 못 쓰게 되는 그런 경우를 방지하시기 바랍니다. 자, 충전기의 대표적인 부분으로다가 제가 갖고 있는 함량, 주소온 SG-727, 이 두 개를 뜯어가지고 내부 회로를 잠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깜냥부터 진행하겠습니다. 깜냥 거는 이제 보시면 여기 이제 얼마나 전압이 나오는지, 그 다음에 얼마나 충전이 됐는지 그걸 알려주는 액정이 있는데, 액정과 그 안쪽에, 또 안쪽에 보시면 마이콤 회로가 하나 있습니다. 이건 칩에 의해서 이제 오토 스탑, 완전히 충전이 되면 스탑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스탑이 되는 기능이 있는, 충전이 완료되면 충전을 이제 그만하는 기능이 있는 이런 회로를 가진 충전기를 사용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충전이 완료돼도 오토스탑이 안 되는 이 모델을 약간 분해해서 내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부시면 전기가 인입되면 트랜스로다가 전압을 감압한 다음에 다이오드를 하나 거쳐서 저항 거쳐서 충전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트랜스에 4.6V 양전압 해가지고 이쪽 두 개, 이쪽 두 개 충전을 하는데, 여기 있는 LED는 단순히 표시등입니다. 표시등. 뭐냐 같으면 배터리를 충전을 하면 이쪽이 전압이 높고 배터리가 전압이 낮기 때문에 전기가 흘러 들어가면서 LED 빨간색으로 충전 중이다 라고 표시를 해줍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충전 중이다 표시가 중요한 게 아니라 1.4V 정도까지 완충이 되는데, 1.4V가 돼가지고 트랜스와 배터리의 전압이 같아지면 충전기 자체가 충전을 그만해야 되는데, 이 LED 램프 표시등만 꺼져서 충전을 다 했다 라고 표시해 주는 겁니다. 이게 꺼지더라도 이 안에서는 충전이 지속되고 계속 충전을 하고 있습니다. 뭐 꽂아놓고 나 밖에 나갔다 와서 며칠 있다가 표시가 안 들어오네 그거 뺐을 때는 이미 이 표시등이 꺼진 후부터 과충전이 지속되고 있는 겁니다. 이 모든 배터리가 그렇지만 0V까지 완전히 방전시키는 것도 위험하고 또 과충전되는 것도 위험합니다. 배터리 수명, 즉 이게 1000시간이 다르면 이런 식으로 충전을 해가지고 과충전을 시키면 200시간도 채 사용을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배터리들을, 충전용 배터리를 오래 쓰시기 위해서는 이 충전기에 오토스탑, 만충이 됐을 때 저절로 충전을 그만하는 기능이 있는 충전기를 필히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사용하시는 리차저블 배터리 오래 사용하시기 위한 꿀팁은 항상 만충 시 충전을 스스로 스탑하는 기능이 있는 충전기를 권해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린이치였습니다.